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착을 네.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떻습니까? 도착은 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일단 이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실 대통령을 좀 마중을 하기 위해서 그 성남공항으로 가던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그 대통령도 긴급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귀국 즉시에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를 소집해서 일단 관련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고요. 예. 그 지금 일단 그 청와대로 오는 중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리고 공군 1호기 이제 전용기 안에서도 이미 국가위기관리센터로부터 이런 상황은 보고를 받은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일단은 현장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고 있고 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청와대에 도착해서 NSC 회의를 소집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황을 뭐 파악을 한 이후에 뭔가 현장으로 가거나 좀 대처해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보면은 변종국 기자. 네네. 이게요, 오늘 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데요. SNS에 네. 구름을 찍은 사진이 있었고, 이게 네네. 오늘 발생한 지진의 뭐 전조현상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경주 얘기입니까? 지진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부산 해변에서 가스 냄새가 나서 이것이 지진의 전조 증상 아니냐, 그리고 개미 때가 출몰했다 그래서 또 지진의 전조 증상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 과거에 중국에서 큰 지진이 나기 전에 동물들이 이상 징후를 보여서 큰 피해를 막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지진을 막은 건 아닌데 많이 대피를 해서 막은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이상 징후에 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뚜렷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이 물론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전조 증상이 미리 나타났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잠실에 제2롯데월드 타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2롯데월드 타워가 123층 건물인데 네. 그 건물에서도 막 약간 흔들림이 감지가 됐었다는데요. 흔들림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흔들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진 설계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전문가들을 취재해봤을 때 아예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주 지진 때는 첫 번째 지진이 온 다음에 많이 약해진 건물이나 벽돌이나 이런 구조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해진 1차적으로 흔들림을 맞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작은 여진에 있어서도 이게 또 흔들려서 더 약한 진동에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진이 왔고 큰 지진은 없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여진 정도만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근데 남은 여진에도 건물 네, 일부 구조물들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반드시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